그때 당시 그랬었어요. 공포. 맞아. 빚을 어떻게 다 갚으셨어요? 제 동생 회사의 사장인데, 예, 저랑 뭐 그렇게 친한 관계도 아니었었어요. 예, 이제 그 사람이 술 한잔 하면서 제 동생이 그냥 오빠가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다라는 부분을 그러냐, 뭐 마음 쓰지 마, 너무 그렇게 신경 끼치지 마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돈을 빌려줘서 오히려 이제 그 기억이 이제 그냥 생생하게 남아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한 60%가 되는 제 전화번호를 다 전화했던 사람은 절대 그런 도움이 없고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얻어 걸리는 거야 인생이.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진짜. 진짜 그렇더라고요. 그때 많은 걸 느꼈어요. 그러니까. 김희선 씨 만약에 그때 좀 친분이 있어가지고 이선아 내가 뭐 어디 도망갈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조금 필요한데 돈을 꺼줄 수 있겠냐면 꺼줬어요? 저는 그 돈 꺼주는 게 잘 모르겠어요. 제가 다 선배 인생 선배님들이 여기 있는데 저는 그냥 얼마를 드리겠어요. 그걸로 오빠와 인연이 좀 나빠질까 봐 차라리 만약에 오빠가 저한테 1,000,000원을 빌려달라 했으면 저는 그냥 500,000,000원을 드리겠어요. 단위 얘기하겠다, 단위를. 한 2억만 꺼주세요. 지금 보니까 반 정도 주네? 반 정도 주는데. 빚이 한 1억이면 네. 2억 정도 얘기하고 빚이 2억이면 반을 주네, 정도. 항상. 지금 얘기하는 게. 상한가가 있어요. 가족을 생각하면 그 자존심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. 그렇죠? 아, 내가 자존심 세울 때가 아니다. 근데 사실 가족한테 그러면서 또 힘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. 그렇죠. 그거야 뭐 이제 저 이제 우리 딸 셋이잖아요. 7살, 5살, 그다음에 이제 14개월 된 딸이 셋인데 아침에 이제 벌써 아이들 떠드는 소리가 들리죠 거실에서. 한 놈은 피아노 치고, 뭐 한 놈은 종이로 된 블럭 만들고, 그리고 막내는 와서 그거 깨고, 그리고 또 싸우고, 네, 그리고 또 쌓고 쌓다 보니까 뭐 하나 없는 거죠. 이거 어디 갔어? 이게 다 이게 막내가 울고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래서 막 제가 뭐 내 거 가져갔어, 그거 없어졌어, 내 의자 없어졌어, 막 이렇게 막 싸우는 소리 들리죠. 그런 소음도 행복이죠, 진짜. 그런 소리에 막 들리면서 혼자 막 웃으면서 일어나요. 그게 가장 큰 행복이고. 굉장히 가정적이시네. 캠핑을 한다는 게 굉장히 가정적이에요. 아, 그 캠핑 가죠. 지난번에 그죠? 방송에서 내가 그걸 쳐봤어요. 설명서 보고도 못 치겠어. 아, 텐트요? 텐트를 막 찢어버리고 싶어. 너무 힘들어. 못하게 들고, 야. 이런 텐트 있잖아. 던지면 내 집. 근데 그거 좁잖아. 아이고, 1인용. 1인용. 친구 욕 먹어, 그거는. 야영 갈 때. 캠핑 어디로? 네, 저는 뭐 물 있는 곳으로 가요, 계곡 있는. 왜냐면 그래야지 모기, 벌레들이 없고 계곡이 돼야지 깨끗하거든요. 그래서 아이들이 일단 놀 수 있고 아이들이 이제 자연과 놀 수 있고 캠핑 가서도 많이 핸드폰 하는 애들 많아요. 그죠. 그리고 이제 놀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일단 여름이면 물이죠. 물 있는 곳을 가서 이렇게 풀어놓고 방목, 방목. 예. 그만큼 좋은 게 없어요. 맞아요. 자연과 친화적으로 놀 수 있는. 아내분이 또 착하시네. 우리 입사람은 제가 만약에 그걸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입사람은 그런 걸 너무 싫어해요. 무조건 호텔에서 자는 걸 좋아하고. 무조건 호텔에서 잤다고? 아유, 나 진짜. 무슨 뭐 그런 걸 너무 싫어하는 거야. 그러니까 뭐 놀러 가도 맨날 뭐 호텔에서 자, 거기서 먹고 그런 것만 좋아하니까. 집에서도 늘 그 밥하고 애들 뒤치다 거리하고 빨래하고 다 하잖아요. 근데 밖에 나가서는 오히려 이제 집도 만들어야 돼. 텐트도 쳐야 돼. 근데 그런 거 대부분 그러니까. 캠핑 가서는 아버지들이 하지 않아요? 뭐 먹고 그래도 거? 텐트를 혼자 치기가 힘들기 때문에 상대가 잡아줘야 돼요. 그럼 음식 근데 아이들이 아직은 어리니까 아무래도 와이프가 또 못 지라 자기 손이 가게 돼 있다고요. 그러니까 좀 다 돼 있는 곳에서 그쵸. 요리만 하고 싶은 거지 우아하게. 뭐예요? 아침에 일어나면 등골을 확인해라. 네. 등골? 등골이 중요한가요? 여자가 보는 이상적인 몸매와 남자들이 보는 이상적인 몸매는 좀 다르더라고요. 저는 여자분들이 앞모습보다는 뒤태가 더 이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등골이 정확히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? 어디요? 허리에서부터 엉덩이 라인까지 드라이브. 아, 거기에 이렇게 기립근. 기립근. 아, 기립근. 네. 실사가 진짜 그 여기 무대 이렇게 저기 퍼포먼스 보면은 나가다 갑자기 뒤돌았어요. 뒷모습을 보란 얘기예요. 아, 진짜로. 많어. 등골에 자신이 그러니까. 있어. 아, 그래요? 아, 진짜 갑자기 확 뒤로 가는 거 많어.
아니 그러면 우리가 또 예쁜 등골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어떻게 만드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.